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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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 차이 모래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여행 가시나 봐요. 네, 저... 에? 네, 저기 좀 멀리 가요. 어, 죄송한데 연예인 병이에요? 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연예인 병인 줄 알았어요. 사람 무슨... 저 같이 가요, 누구랑. 아, 누구긴 누구야 하루지 하루랑 둘이 떠나는. 아니 혹시 그 가신다는 곳이 뭐 저쪽으로 가면 복국 어? 복국 이쪽으로 가도 복국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해외를 가요. 유튜브 하면서 처음 가요 여러분. 지금 시간 12시 42분인데요 인천공항에 와 있어 지금. 아 근데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희는 못 느꼈어요. 저희는 전혀 못 느꼈어요. 혹시 느낌은 있으실까요? 모르실 것 같아. 네. 원래 둘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저희 두 살 차이로 활동하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늦은 시간이라 슬리핑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네네. 좀 조용히 이동해볼게요. 아, 네. 조용히 가야지. 저희가 둘 다 ENFP에 또 극피라가지고. 아, 맞아요. 특히나 하루가 진짜 심한데. 아, 맞아요. 근데 뭐 잘 했던데, 이게 왜? 아 근데 전 진짜 쉬웠어요. 여기였더라 했는데 진짜 너무 쉽던데요? 아 진짜? 네. 아니 여기 너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어 네네 여기 항공플러스 숙소라고 있거든요? 이게 평점 높은 숙소랑 항공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또 최저가로 구매가 되니까 어머 여기서 세이브한 비용이 저기서 여행경비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아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떠날 일만 남았거든요 솔직히? 뭐 베트남 가는 것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바로 뭐 가드려? 아, 저 뭐 1초 만에 바로 가드려요? 뭐 바로 해드리죠. 아, 그렇게 원하신다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갈게요. 다 같이 외쳐주세요. 자, 하나 높이 뛰셔야 돼요. 아, 네네네. 하나, 둘, 셋. 와, 저희가 지금. 어지럽네요. 지금 푸꾸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막 1분 만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1초 만에 왔죠, 1초 만에. 1초 만에 지금 날라서 왔는데. 오, 보이시나요? 지금 푸꾸옥 공항입니다. 따라라라따.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어때 투어 가이드가 되어서 내일이 없이 하는 찐 자매 여행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똑똑히 보여드릴 거야. 지금 이제 픽업 샌딩이라고 지금 앞에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뭐 숙소에서 한번 뵙도록 해볼까요?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드디어 저희가 여기로 갑니다. 저희 좀 많이 바뀌었죠? 시간이 지금 딱 좀 한 2시 정도 됐나? 그렇고요. 지금 바로 같이 한번 숙소 구경 드디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 진짜 놀라지 마세요. 가봅시다. 대본부터 남다릅니다, 정말로. 넷플릭스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숙소계 이런 걸로. 뭐야? 문 닫고 들어와 주세요.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진짜 이거를 진짜 쓱 다 봐줘야 돼. 쓱 한번 다 쓸어줘. 이 숙소의 하이라이트 꽃! 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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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가루를 날려? 아 개인 프라이빗 수영장입니다.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근데 여기 숙소 이름이 비치 프런트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비치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아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해변 뷰예요. 진짜 걸어서 비치를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와 그리고 1층 침실 바로 보여드립니다. 아 네 저희가 잘 곳인가요? 이렇게 싱글베드 두 개. 대박이다. 진짜 더블입니다, 이 사이즈가. 와. 더블베드 두 개. 행복도 더블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전경이. 와, 이거지. 이게 바로 전경이지. 이거 때문에 휴양지 온 거잖아. 그만. 앙탈 그만. 그러면서 화장실 바로. 아, 이렇게 그게. 화장실 싹 있고요,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아. 올여름 환장대지 어때? 올여름 여기 어때? 호텔 어때? 파티 어때? 더더라가 더더라고 우리 이제 저 풀장 즐기러 갑니다. Let's go! Let's go. 약간 선글라스 아래 내렸어 봐. 어 좋아. 어 침 좋은데? 이렇게 내려? 와 멋있어. 약간 이쁘게 내려. 얼굴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온 거 아니야? 안 나오게.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지. 아. 지금 룸서비스 시킨다고. 저쪽 세댁은 돈 시알이고 있거든요.
베트남 돈이 헷갈려요, 확실히. 어머니께서 돈 정리 굉장히 잘해요. 야, 야. 얍, 얍, 얍. Now? 아, 됐다. 룸서비스 이제 온다. 기다릴 일만 남았다. 아, 컵. One cup, please. 아, 아,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사실 여행은 먹는 거에서 먹는 게 다예요. 먹는 게 진짜 다야. 그리고 우리가 물놀이를 땡겼잖아. 그러면은 또 먹어줘야 되잖아,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한 개도 안 먹었다는 사실. 나왔다. 눈 깜짝하니까 나왔다. 일단 메뉴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네. 쉬림프, 에그, 볶음밥이요. 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비프 포라고 그냥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해산물 피자예요. 아, 네.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 와, 특히나 이 룸서비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호텔에서 이렇게 막 먹는 이런 거는 좀 다른 거 알죠? 와, 진짜 달라. 진짜 맛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진짜 훨씬 다르다. 그냥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는 그냥 먹어본 맛? 되게 어떻게 우려내는지 예상 가는 맛? 와. 근데 이건 어떻게 우려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볶음밥 바로 꽂아주겠습니다. 볶음밥 맛있다던데. 이건 약간 우리가 먹어본 맛? 한국인 입맛이 맞아요. 내일이 없어 저희가 이렇게 많껏 내일이 카드로. 진짜. 고맙다. 내일이 돈이거든요. 지금 해외라서. 연락 다 씻고 있어. 응응응. 응. 수영장 갈 수 있는 시간은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방수영도 진짜 예뻐. 해가 이제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저희 여기 저희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전세 냈거든요. 전세 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는 여기 분들은 주민분들은 주무시니까. 어, 근데 이거 밤수영,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밤이 되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잖아. 내 등에 타봐. 왜? 거북이가 토끼 해줄게. 왜 안 나가? 거북이요. 무거움에 따라서는 잘 못 나가 사실. 거북이와 토끼. 저 엉덩이가 둥둥 뜨는데요. 거북이와 토끼. 거북이와. 이거 한 번씩 다 해본 적 있으시죠? 응급 구조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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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이제 얘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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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리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서 봬요. 야. 야, 우리 집 여기야.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단독이야, 진짜. 진짜 우리 이거야? 단독, 단독이야. 야, 이게 훨씬 더. 야, 여기가 야, 훨씬. 돼. 훨씬 예쁜데? 진짜... 여기는 훨씬 더. 아, 대박. 와,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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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채 중에서도 독채 오 독채고. 독채 중에서도 완전 독채인데? 야, 프라이빗. 일단 프라이빗. 방에 들어가 봅시다. 야, 너무 큰데, 프라이빗. 일단 방에 들어가 봅시다. 싱카몬. 우와, 야, 여기도 진짜 좋아. 와, 대박. 갑자기 저기 무슨 뭐 누구 부르셨어요, 몇 명?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숙소가 이제 하다하다. 바닥이 다 대리석 바닥이에요. 일단 저 신발 벗을게요. 여기는 벗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아, 식당 어디? 아, 여기 진짜 말도 안 돼. 어떡해. 야, 여기 커튼 아, 저 헤드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계단도 정말 계단이 아니고. 되게 멋져. 이 직원분도 너무 너무 스윗하세요. 다 내리셔놓고 미친 거 아니야? 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숙소룸 플렉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와, 진짜 어떻게 여기 민트 엔드로 뭐야? 와, 방이 진짜 화장실. 화장실 저 진짜 중요한 순간. 여러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하루밖에 못 있는 데는 너무 아쉬울 정도로. 어, 미친 거 아니야? 아, 뭐 여기 욕조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가 그냥 우리 단독 독재예요. 미쳤죠? 미쳤습니다. 하, 진짜. 다 죽여버려. 안녕, 우리 집 왔어? 아, 여기 우리 집이야. 아, 처음 와봐서 몰랐지. 아, 우리 집, 아, 뭐 별 거 없고 그냥. 선생님 이제 나와주세요. 아, 청소합니다. 아, 청소하면 나와주세요. 근데 관광지 왔다고
너무 약간 막 여기 막 사랑해 좋아해 막 빨아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아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I love Fukuoka. I love Fukuoka.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커플티 저희 우정티 맞췄거든요. 자매티.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옛날에 다낭에 왔었을 때 이렇게 입으면 이제 돈도 잘 깎아주고. 맞아요. 아, 진짜 예. 일단 현지 사람들이 잠자디송 잠자디송 안 불러도 되거든요. 맞아요.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예뻐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미 시선 느껴졌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탁월한 선택이고요. 네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현지 오면 현지 옷 하나 입어줘야 되는 게 국룰인데 막 꽃 원피스 이런 거 저희 스타일 아니에요. 제 킹콩마트에서 이걸로 한번 제대로 빌어먹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와, 여러분 쇼핑하고 나한테 해가 졌어. 그래서 아 지금 배고 고프긴 하는데 야시장도 가야 되고 할 것도 있어서 게다가 저희가 가려고 했던 맛집이 다 문을 닫았대요. 맛집이라서 뭐 어쨌든 바로 그럼 야시장으로 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무서운 게 그랬다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개흥정하고 응? 분위기 개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아니 나 이거 왜 이게 많아. 저희 지영동 야시장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아, 여기로 가라는 거야. 근데 가라는 거야. 아무튼 진짜 아 신가만. 신가만. 아니 근데 하 아, 근데 우리가 뭐 모르니까.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경험값이야. 지금 내는 돈은 여기서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택시 타는 건 상관없어. 걸어가든 택시 타든. Hello, you're Villa. 응? No. 정동. Night Market. Night Market. 정동. 아니 여기 북포 말하는 아 no. Night Market 3 minutes 정동 yep. 방금 봤나요? 그 야시장 간다고 하니까 북부에 있는 걸 찍어줘가지고 거기 갈 뻔했어 지금. 근데 거기가 진짜 정동인 거 아님? 알고 보니까 나 일단 네이버에 맞아. 쳐봐 계속 쳐봐 너가 맞아 그래 어 yep 오오 굿 yeah? 예스 아 no 조금 더 앞에 아 도착을 잘했다 여러분. 와 여러분들아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시장을 즐기면서 저희가 기분 좋아 아니야 내리기 전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라. 진짜 카메라 계속 켜. 아 빌라 아 킹콩 킹콩 마트 and here 주 밑하기도 키지 않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립 찍고 와달라고 했는 거지 그래도 안 키고 왔잖아. 18 마르코 굉장히 이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려 여기 here. No. 지금 단호하게. No. 위 킹콩 마트. 아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아 화. 응. 아 예. 예. 아 빌라. 킹콩. 빌라 킹콩. 아. 아. 와. 아 진짜 와. 뭐야? 우리 기다린다고 했잖아. 오. 아, 쏘리. 아, 쏘리. 위. 야, 구글 번역기 켜 봐. 우리가 빌라 간다 해서. 왜냐면 우리가 빌라 간다 했었잖아. 맞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기다린다. 그것까지 적어. 저희 아까 내릴 때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했던 택시 기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쇼핑하면서 까먹어서 다른 택시 기사님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 사람이랑 흥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러다가 계속 너무 강력하게 저희를 태워 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탔는데 자꾸 막 빌라 어쩌고 하길래 우리가 아이 덤탱이다. 맞아. 뭔 빌라를 가냐 우리 야시장 가달라 이러는데 막 이 사람이 뭐지 약간 기분 나빠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까먹었던 거야. 그리고 킹콩마트에서 졸라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맞아. 아이.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가 지영동 야시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고요. 햇두고 회오리 감자 소시지 약간 스프링롤 베트남이니까 스프링롤 하나는 먹어보자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그럼 너가 먹어봐 이건 약간 넣어두고 스프링롤 하나 회오리 감자 하나 오케이 스프링롤 여기 현지 스프링롤은 어떨지 여기 피쉬 소스예요 피쉬 소스 과연 우리가 배탈이 날지 안 날지 발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맛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스프링롤 맛이 아니야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는 맛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놔두고 물에 입고 그러다가 그냥 나오기 직전에 한번 튀겨서 데워준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자처럼 딱딱해져서 오버쿡 된 거지 오버쿡
아, 오버쿡 됐어. 원래 아. 약간 눅진하면서 부드러운 것도 있어야 되거든? 어. 그냥 감자칩이네. 내가 좋은 숙소 놔두었는데 먹으러 학교 왜 이런 것도 실례하는가? 아니 오늘의 마지막 밤인데 좋은 숙소를 계속 집에 놔두는 것도 좀 그렇고 야시장에 생각보다 저희가 볼 걸 다 봤어요. 왜냐면 똑같은 상품이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좋은 숙소로 가서 숙소를 빨리 더 즐겨야 될 것 같아. 뜨거워 맞아? 일단 배터리 없으니까 컷. 여러분 저희 어디 계세요? 아니 저희가 갑자기 그 마사지를 네, 몸도 너무 찌뿌둥한데 저희 호텔 마사지가 문을 또 닫았어요. 아니 마사지. 이 커피 사장님이 이제 피크타임이라고 따로 또 뭐 하고 계시는 그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얼떨결에 이렇게 선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마사지 하러 왔고 이제 네. 한번 시원하게 마사지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사지 방에서 뵙죠. 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인사는 드릴게요. 일단 갔다 와볼게요. 야 그만해. 하나도 간지럽진 않아. 안 간지럽다고. 아. 스윗 걸스. 마사지는 사실 몸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감사한 서비스죠. 진짜로. 여러모로 감사한 서비스래. 왜? 너무 그저 감사해요. 아, 그저 감사하는군요. 네, 그저 감사. 이제 갑니다 저희 자리로. 여러분 마사지 받는데 제가 자꾸 말 걸어가지고 마사지가 안 됩니다. 맞죠? 싫다고 말씀해주세요. 야 나 눈물 진짜. 아무튼 뭐 아무튼 여러분 어쩌고 아까 전에 정말 말하는 게 좀 웃겼는데 저도 이제 다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천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 무슨 너무 세서 짱나다면서요. 천국들이 디카야 플레이스. 여기서 근데 진가를 할 수 있다. 일단 오른쪽도 다 해주시거든. 나도인데 왜냐면 얘가 오른쪽 어깨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까먹으셨나봐. 그냥 골고루 잘 해주고 계셔. 선생님도 웃으신다. 마사지하다가 웃음 터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어글리 코리안 아니야? 야, 우리 진짜 어글리 코리안이다. 한국의 기상을 개나 춘다. 진짜 너무 웃기네. 내일아 호랑이. 아니 여러분 근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전마가 아까부터 계속 누워있을 때부터 토하는 소리 있잖아요. 왜? 왜?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 이래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빌라 릴렉스 풀고 힘 풀고. 어 쇼라이 릴렉 와! 어떻게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샵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진짜 뭐 계속 하는데 이러고 막 아니, 죽은 척하고. 선생님이 저 진짜 좋아요. 장난 안 치고.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진짜 화나신 것 같았어요. 아, 아무튼 저희 뭐 마사지 잘 받았는데요. 여기는 별점으로 따지면 솔직히 막 최고봉은 아니고 근데 요청사항을 잘 들었... 여기 한 분 계셔. 밖에서 밖에서 언제나 이러고 있는데 네가 자 별점은 이러면은 아 둘 셋. 그건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숙소 가서요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고 북극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진짜 저희가 여기 시간으로 지금 거의 한 12시 이렇게 된 거면은 그쪽에서 한 새벽 2시 됐을 거예요.
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전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진짜 굿날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어나가지고 우리 또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굿밤 하세요. 안녕. 여러분 저 이제 마지막 버기입니다. 저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 북극을 떠납니다. 아 하여튼 2박 3일간의 북극 여행 저는 진짜 솔직하게 태어나서 있었던 모든 일 중에 제일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떠나요. 한국 갑니다. 여러분들 대리만족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